재택부업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요즘 스마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새는 재택부업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하게 벌어서 목표를 만드는 스마트 재택부업,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대부분의 생산 공정들이 기계화된 요즘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재택부업들. 드라마 속에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등장을 했었는데요. 돈 좀 아끼면. 이거 하나 붙이면 얼마 주냐? 500원 받냐? 50원이요. 티끌 모아 태산. 쓰개질, 밤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부업이라는 건 그래도 거의 많이 다 해봤어요. 100만원 정도. 부업으로 목돈을 만든다? 그래서 도전! 제가 또 나름 살림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마늘 가게부터 도전을 해봤는데요. 와, 그런데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아, 힘들어요. 눈물 나는 거 보이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부업으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한다는 겁니까? 아, 저는 포기입니다. 포기 못하겠어요. 아니, 또 더 좋은 방법 어디 없나요? 자, 그래서 찾아와 본 이곳.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마니아 커뮤니티, 엔터테인먼트 사이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 중인 곳이라는데요. 그 중에 21세기형 재택부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네, 제가 오늘도 마늘가게 부업을 하고 왔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색다른 부업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거예요? 네, 저희 사이트는 컴퓨터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총망라되어 있는 재택부업 정보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밌고 기발한 그런 수익 창출 아이템과 투명한 수익률 공개로 웹사이트 정보 수익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1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재택부업 정보 사이트로 회원님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저 수익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만 켜놔도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동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에 글만 남겨도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포스팅 수익이 있고, 게시판에 글만 남기셔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글쓰기 수익, 그 다음에 제휴된 사이트 클릭만 하셔서 광고만 이렇게 보셔도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클릭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아이템들인데요. 회원님들 생일에 맞춰서 최대 10,000원을 지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매일매일 출석을 해주시면 최대 30,000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솔깃하는데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든 거 아닌가요? 저희는 회원님들이 누구나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쉬운 그런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수익이라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님들께 수익 코드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받으신 그 수익 코드를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붙여만 놓고 켜놓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이트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특허 신청도 완료했을 정도로 저희만의 전매 특허인 그런 수익 창출 방안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포터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요새는 글을 남기시거나 뭐 댓글 달아주거나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글쓰기에 모든 수익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 을 보시면 뭐 오픈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100만 건 넘게 이렇게 게시글이 올릴 정도로 회원님들께 굉장히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죠. 아, 그렇다면 그 많은 회원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 아이템에 지급되는 수익금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성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수익금을 매달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궁금하시면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수익대의 공개 게시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활동하는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마늘닭이며 인형 눈닭이며 안 해본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색다른 모험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사실 예전에도 홍보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의 사이트들은 종종 있었지만요. 이곳의 경우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서 시간 투자만 하면 정말 부업처럼 돈 버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라는데요. 와, 정말 이 사이트에만 들어도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혹시 이 외에 더 다른 기타 아이템들이 있나요? 앞서 설명드린 수익 아이템을 포함해서 10여 가지 정도의 고정 수익 아이템이 있고요. 그리고 고정 수익 아이템과 별도로 이벤트 수익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벤트 수익 아이템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드리긴 좀 복잡하지만 일반 이벤트랑 제휴 이벤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희 사이트에서 회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요. 제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와 제휴된 업체에서 수익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업체들의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돈도 벌고 재미도 느끼면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상식원 때문에 회원님들도 굉장히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자, 여기에 하나 더. 최근에는 말이죠. 소상공인들의 점포와 재택부업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도 시작했다는데요. 새롭게 오픈하시려고 하는 가맹점 서비스에 대해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서비스인가요? 예, 가맹점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현명한 소비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가맹점에게는 안정적인 고객 확보와 홍보를 마련해드리는 할인 혜택 서비스입니다. 가맹점은 업소 등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기부에 참여하는 가게라는 이미지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드립니다. 회원들이 저희 가맹점에 방문하였을 시에 구매금액의 1%에서 최대 10%를 적립해드리고 가맹비와 회원 적립금의 일부를 연말과 분기별로 사회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기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가맹계약을 맺은 점포에 재택부업 사이트 회원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용금액의 최대 15%까지가 적립금으로 쌓이고요. 이 중에 일부는 기부까지 된다는 건데요. 가맹점주는 손님이 들어줬고 손님인 회원들은 할인도 받고 기부라는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 이 업체와 제휴를 맺은 계기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요? 네, 저희 같이 좀 새로운 음식을 하는 분들은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찾게 되는데 이 사이트를 알게 됐고요. 이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가맹점을 하게 됐고요. 이제 또 더 좋은 게 이제 기부라는 컨셉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돈을 주고 먹으면서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만족도를 줄 수 있어서 저희 가게에 이제 앞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는 만큼 돈 버는 세상. 부업의 흐름도 스마트 시대에 맞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 혹시 지금 미처 몰라서 놓치고 있는 눈먼 돈이 있는 건 아닌지 늘 함께하는 컴퓨터 속 인터넷 세상부터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댓글 하나에 오원받으겠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게 특별한 세상이라고요. 모이면 꽤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낯선 부모님 세대는 몰라도 컴퓨터 사용이 일반적인 젊은 층들이나 중년 층들에게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충분히 매력적인 부업이 아닐까 싶네요.